네, 안녕하세요. 소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21일이고요. 화요일 점심시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40분이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소록수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이 소록수가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의 걱정과 근심이 상당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주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가가 급락하는 그 이유랑 앞으로의 주가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까지 좀 안내를 드릴 생각인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오늘 이제 급락의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이 소록수라는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죠,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치매 치료제 그리고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치매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표는 정재준 씨죠 정재준 씨 그리고 부대표 성소연 씨 공동 창업자 성소연 씨 그리고 여기는 소록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 뒤에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재준 씨는 아리바이오를 상장을 시키고 싶어 했었는데 상장으로 기술 특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 번이나 좌절을 했다. 세 번이나 기술 특례 상장을 실패했다. 그래서 상장사랑 이제 합병하는 이 합병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 시나리오. 다만 이 과정에서 1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 우선 상장사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그게 소록수가 됐죠. 소록수를 선택을 해서 이 소록수의 김복덕 씨의 지분을 정재준 씨가 30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CB, BW까지 더 발행을 또 참여를 해서 여기도 300억이 들어갔죠. 그래서 총 600억을 들여서 소록수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최대 주주. 25%좀 넘게 지분을 모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예를 들면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인데 과거에 이제 노터스라는 기업이죠. 노터스에서 1대 8로 엄청난 비율로 무증을 하게 됩니다. 이 무증으로 인해서 주가가 10배가 올랐다고 여러 번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학습 효과 1, 아 이렇게 무증을 비율을 높게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좀 깨달았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록수도 1대 14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희대의 무증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목적을 달성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아리바이오의 상장이 좀 불퉁해지자 나스닥 스펙 상장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스펙도 이제 포기를 했죠. 스펙 상장. 어쨌든 아리바이오가 기술 특례에 세 번이나 좌절하면서 상장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됐고, 자, 정재준 씨와 성수연 씨, 특히 이제, 성수연 씨는 엑시트를 하고 나간 거고, 정재준 씨는 소록수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600억을 어떻게 가져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져왔다 말씀드렸죠? 네. 본인의 아리바이오 지분을 소록수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싸게. 고가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장외 주식으로 아리바이오가 주당 2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었는데 사실 비상장 단계에서 호가는 자금만 좀 받쳐준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여를 예를 들어 현재 2만 원인데 누군가가 3만 원에 삽니다. 뭐 천주 삽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천주 살게요. 이러면 시세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일부 관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만 원도 과연 이게 싸다고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2만 4천 원에 한 번, 그렇죠? 또 2만 5천 원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세 번에 거쳐서 2만 4천 원두 번, 총세 번에 거쳐서 지분을 소록수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 자금으로 이때 성수윤 씨도 같이 엑싯을 했고요, 부대표. 이 자금으로 소록수에 CBBW 이 부분을 이제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제 자전거래 내부자 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내용도 잠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아리바이오가 이 치매 치료제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 여부가 높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이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가 제일 잘 할까요? 과연? 아니죠. 당연히 정재준 씨, 성수현 씨 이분이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소륵수의 지분을 얻기 위해서 아리바이오 지분을 팔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소륵수는 조명 회사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불투명한 이런 기업입니다. 조명을 만들어서 최근 시장에서 핫한 AI라든지 뭐 로봇, 그러니까 4차 산업에 관련된 신사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아리바이오 지분보다 소록수의 지분이 더 나으니까 이렇게 매각을 한 거잖아요. 아리바이오의 성공률이 높다면 소록수라는 회사의 지분하고 바꿀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바꾸시겠어요? 절대 안 바꾼다. 아리바이오의 임상 성과, 물론 이제 임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자금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약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 몇년 지나면 돈도 자금도 이미 어차피 많이 지금 부족해서 돈을 계속 땡겨야 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땡길 투자자 모집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신약 개발하다가 엎어친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신라젠이나 뭐 그쵸? 뭐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아리바이오 지분이 소록수 지분보다 못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꿨겠죠.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서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주가 급등락 소록수 특별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소록수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6월에 김복덕 씨한테 소록수 지분을 매입하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300억에 주식 100만 주를 매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3자 배정 유증 CB에 참여를 했고 신주 인수급 부사채 BW까지 참여해서 추가로 300억을 더 넣었습니다. 정재준 씨가. 그래서 총 600억을 넣어서 소록수 지분을 25.69%를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증이 나왔고 주가가 급등을 했고 목적을 달성을 했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액면 변화값이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생긴 겁니다. 불법 행위가 생긴 거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영권 변동 과정을 깊숙이 국세청에서 파보겠다. 이런 악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한가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자, 뒤를 조금 더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당 24,000원, 또 25,000원에 나온 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매입을 시켰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솔직히 좀 슬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자 올해 24년 2월 21일 올해 2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더 벨에서 나온 뉴스고 정재준 씨의 개인회사 지분을 매입한 소록수가 위법 여부가 발견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6개월에 걸쳐 단행한 정재준 대표의 아리바이오 지분을 소록수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식을 얼마에 매도시켰고 이런 내용을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최종적으로 정재준 소록수 아리바이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이 됐고 정재준 대표는 두 개의 상장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리바이오는 이제 비상 KOT인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 자금 지원 성격의 거래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법인 측은 검토의 말미에 법률 검토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소록수가 정재준이 보유한 아리바이오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위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 거래 행위가 추후 사법 당국의 판단 결과 상법 몇 조에 따라 이거 다알 필요는 없어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 2월에 나온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초록빛 미디어죠. 초록빛 미디어.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 소록수랑 지금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상장 폐지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의신청에서 지금 개선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개선 기간 네, 있습니다.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곧 확정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오너 리스크. 오너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상장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이런 거래 정지 오너 리스크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 내부 재거래. 여기 있네요. 내부 거래. 탈세 혐의. 세무조사라고 나와 있죠. 소록수가 만약에 내부 거래, 자정 거래. 아까 그 아리바이오랑 지분 그 섞을 때그 내부 거래랑 또 여기 옆에 보시면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세무조사에서 뭔가 횡령이라던가 배임 형이, 배임? 이 행위는 상패 사유죠. 상패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걱정 때문에, 우려 때문에, 악재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한가가 갔네요. 하한가. 하한가까지 급락을 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아리바이오에서 소록수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내부 거래가 문제가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건 오너 리스크. 맞죠?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뭔가 배임이나 횡령이 엮이게 되면 상패 사유가 되고, 그죠?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을 하고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록뱀처럼. 초록뱀 볼까요? 초록뱀 미디어. 네, 지금 거래 정지 상황이죠. 작년 6월부터. 참 공교롭게도 정재준 씨가 소록수의 지분을 인수한 시기랑 유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건 아닙니다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신 제일 핵심 내용이잖아요. 핵심 내용. 우선 이런 내부자 거래, 특히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지분을 떠넘기고 아리바이오를 거의 버리다시피 한, 물론 이제 합병을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만, 소록수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소록수로 아리바이오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아리바이오를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열심히 지금 임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주가는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재준 씨의 행보를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배임이나 횡령 이런 내용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오너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고요. 그러면 이 저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시나리오를 세워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A. 자,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을 때 그럼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자, 시나리오 2, B. 추가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우리는 언제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좀 전에 자료 보내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의 내용에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공개된 영상에서 모두 다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자료를 좀 보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에 8931번 여기로 소록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자료 시나리오 A랑 B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둔 거를 무료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세울 건지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서 도움 받아가시길 좀 바라고요. 오늘 만약에 하한가로 장이 끝난다면 내일은 또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하한가는 매도 물량이 모두 소화되지 않고 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개파락해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럼 얼마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재준 씨가 소록수 지분을 인수하면서 CBBW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주담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담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주담대는 유지해야 할 증거금률이 있죠, 증거금률. 몇 프로? 보통 통상에 이제 140%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의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매매. 그러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땡겼는데 돈을 못 갚을 것 같자, 이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하자, 그러면 주식을 그냥 다 강제로 팔아버리고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반대 매매죠. 이 반대리 매매 시나리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010-5904-8931번으로 소록수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런 반대 매매 시나리오까지 다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우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와서 주가가 반대 매매가 나오고,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특히 배임 횡령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고요. 문자 보내주셔서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알아봐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너무 설명이 빠르거나 말이 좀 빨랐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두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 전략을 반드시 짜두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크지 않다면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략을 미리미리 짜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주님들 한 분이라도 더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계좌가 좀 반등을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내용 확인되는 대로 영상 찍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